새로운 사람은 마음을 일으키면 일으키는 나와 대상이 있다는 걸 알아버려서 반드시 따로 나가 있다는 착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. 알기 때문에 안 일으키는 분별하지 않은 상태로 늘 살다가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서 분별을 딱 일으키면 즉시 알아서 뭐 알면 곧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곧 없다는 걸 알아서 뭐 집착은 하지 않는다. 딱 두 가지예요. 마음의 특징을 잘 알아. 마음은 사용했다면 무조건 따로 나가 있다는 착각이 일어나게 돼 있다. 이걸 알아버려야지. 근원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의 문제점을 발견하라는 거죠. 사용 안 하면 좋다도 없지, 안 좋다도 없지, 잘한다도 없지, 못한다도 없지, 옳다도 없지, 그렇다도 없지, 뭐, 시비 분별을 할 일이 없다고.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. 다툴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아예 다툴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. 다툼이 일어난 뒤에 알아차리는 것은 부수적인 이야기다.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그 마음이 여러분을 늘 궁지에 몰고 간다는 걸 알고 그걸 고삐를 치우라는 거예요. 고삐. 소 고삐 치우는 거 있지? 그래서 고삐를 치우는 요령을 알려주면 요 입꼬리에다가 마음을 걸어놔. 항상 입꼬리를 올려. 입꼬리 올리려면 마음이 여기 가야 되잖아. 입꼬리 올리려고 마음이 가야 되니까 마음을 여기 고삐 치우듯이 치워놔. 그러면 마음을 함부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입꼬리를 올리니까 남들이 보면 너무 상이 호감이 가는 상이죠. 분위기를 좋게 하죠. 밝게 하죠. 그래서 너무너무 뭐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마음을 거꾸로 잘 부릴 수 있어. 잘 사용할 수 있어. 뭐 집착은 하지 않으면서. 우리 모두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. 여러분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